안녕하세요. 저는 무빌통신으로 시내길 가고 있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천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점사 보시는 스타일이 네. 신점. 예. 예, 신점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들었는데 네. 정확히 이제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신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신점이 뭔지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신점은 예, 저와 같이 그냥 무불통신자들은 거의 100% 신점을 보게 되고요. 철학을 따로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한 사람들은 영어로 신명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게 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예. 신점은 딱히 뭐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거의 영으로 보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있어도 전화상으로도 그 직성이나 신의 보유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딱 점사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있다면은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은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아니면 모습을 보면은 딱 점사를 보시는 그렇죠. 그냥 네, 목소리나 모습을 봐도 뭐 이름을 구태여 안 돼도 그냥 나올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네. 주로 점이라는 거는 이제 생년월일 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년월일 시를 안 넣고 보면은 부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거는 이제 철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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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육해나 철학으로 이제 보는 네. 그런 점은 상세히 보는데 네. 신명세 알려주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신점이란 거는 아무래도 좀 영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든 건지. 그러니까 신점은 네. 다시 말해서 신점을 보려면 네. 눈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귀로 느끼는 것도 있고 네. 가슴의 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알려주는 흔들리는 만일 제자가 왔을 때 네. 굉장히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철학으로 볼 때는 절대 안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신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손님이 딱 왔을 때 딱 그 사람의 딱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뭐 고민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네. 이런 게 딱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네. 벌써 전화만 받아도 대충은 어떤 사람이 온다. 아픈 사람이 온다. 아니면 신제작감이 온다. 이런 직성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리가 늘어지죠. 자꾸 늘어지고 또 이제 신의 제자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전화만 받아도 가슴이 막 떨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미리 알고 법당에 오기 전에도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도 막 떨려서 미리 그 신의 제자감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럼 신점으로 딱 봤을 때 저를 딱 봤을 때 첫인상이 네.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선생님? PD님을 네. 볼 때 네. 부지런하지만 네. 바쁘기는 굉장히 많이 바쁠 거예요. 네. 네, 바쁜데 실속이 이만큼 돈이 재물이 모아도 나가는 게 자꾸 나가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바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바빠서 좀 힘든데 원래는 이제 주대감이 앞을 계셔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교수님, 저 처음 보셨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딱 바로 오신 거예요? 예. 네, 아, 네. 이렇게 간략하게만 봐도 이렇게 저를 딱 보시는 건데 그럼 실제로 선생님이 신점을 봐야겠다, 이 사람이 저걸 봐야겠다 하면은 정말 좀 더 자세하게 딱 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집안에 뭐 우환이 있다든가 뭐 산바람이 불었다든가 신바람이 불었다든가 조상바람이 불었다든가 이런 걸 미리 알고 거기서 이제 점을 캐게 되죠. 선생님, 그럼 신점 선생님이 보신다 하셨을 때 선생님이 점사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그 분야, 주특기 점사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분야가 좀 제자가 굉장히 제자, 신의 제작감들이 오면 거의 맞고요. 네. 병, 아픈 사람들. 아픈 거. 사업 그런, 쪽도. 사업 쪽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쪽으로 좀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네. 어떤 선생님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선생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뭐 선생님의 인사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 신의 길에 남자들은 신의 길에 오는 줄 몰랐어요. 보살님들만 네. 여자분들만 다 무속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생각지도 않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의 길을 오기 전까지는 잘 됐었는데 신이 다가오니까 자꾸
되는 것도 안 되고 사업도 다 실패가 보고 너무 이제 부도가 나가서 다 샀다 문도 닫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바닷가 구경 간다고 주문진 갔다가 어느 지인이 대관령 대관령 가서 인사 세 번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새끼 줄에서 잡을 심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가서 세 번을 이렇게 절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다리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3시간을 그냥 하늘이 노랗도록 뛰었어요.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니까 남자가 뛰고 있으니까 보살님들이 한 20명 정도 이상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름 성명도 없이 그냥 누가 전봐달라고 안 그랬는데 그냥 막 찍어대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또 화경으로 할아버지들 신명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서 터져서 내려와서 창피해 가지고 15일 동안 밖에 못 나가고 텔레비만 보고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손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만약에 뭐 점사를 보러 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봐주겠다 한 목표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선생님 앞으로의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제 점을 보러 올 때는 거의 다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고 우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신도님들이 많이 오죠. 그런 사람들을 오게 되면 웬만하면 부담을 많이 안 주는 방향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또 정 힘들고 이거는 손을 대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